평소처럼 도로를 달리는 차량. 그때 불쑥 나타난 또 다른 차 한 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스텔스 차량입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는 스텔스 차량.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는데요. 네, 진짜 위험해요.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려고 뒤에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아예 밟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갔을 때 전혀 모르겠었어요. 피 차량 차선 변경하느라고 사고가 날 뻔했기 때문에 좀 화도 나고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이었죠. 맞습니다. 야간이나 눈, 비, 안개 등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합니다. 야간에 꼭 켜셔야 되거든요.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나타나 피할 시간조차 없다는데요. 그 당시 사고 났을 때 아예 하반신을 모든 뒤에서 못 나왔는데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허리 요추 3번이 이제 압박을 그렸다더라고요. 장애 등급을 따져보니 영부장애가 나왔고.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깜깜한 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무언가와 추돌하고 맙니다. 코앞에 가도 몰라요. 스텔스 차량은. 저도 달리는 속도가 있었고 정말로 앞에 가도 몰라요. 당시 차량 피해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스텔스 차량. 밤이라 기상 상황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차량 식별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사소한 이유들이 만들어낸 아찔한 상황들. 도로교통법 제37조 위반으로 자전거나 이륜차는 10,000원, 승용차 및 승합차는 20,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텔스 차량의 위험성 바로 알아볼까요? 앞차가 후미등을 켰을 때와 아닐 때를 비교해봤는데요. 앞차량이 정상적으로 후미등을 작동했을 때 먼 거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번엔 후미등을 끈 스텔스 차량과 같은 더미 모형으로 실험해봤는데요. 시속 50km를 유지했음에도 더미 모형 바로 앞까지 가서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야 저게.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추돌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속도가 빠르면은 차량의 제동 거리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커진다는데요. 교차로는 어떨까요? 통행량이 많고 복잡한 교차로에서도 스텔스 차량 사고가 빈번합니다. 교차로는 옆에서 오는 차량을 보기 힘들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예 안 보이는데요. 진짜 안 보이네요. 교차로에서 만나게 되는 좌회전 차량이 전조등을 켰을 때와 아닐 때 네. 볼까요, 한번? 시야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켰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전조등을 켰을 경우 보이잖아, 딱 보이잖아. 차량 식별이 네. 가능해 쉽게 멈출 수 있습니다. 딱 보여요. 멈춘 이후 두 차량 사이의 거리를 재보니 9.3m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네요. 네. 반면 전조등이 꺼져 있는 경우 껐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회전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진짜 안 보여. 갑자기 튀어나왔어. 속도가 조금 빨랐더라면 부딪힐 수도 있었겠네요. 네. 이번에도 거리를 재보니 3.7m. 진짜... 실제였다면 아찔한 상황. 확연한 차이 보이시나요? 위험천만한 스텔스 차량.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경적 같은 것을 사용을 하지 말아야 켜라고 알려줘야 되고요. 무엇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발 전 계기판 지시등을 확인하고 앞차에 비춰지는 불빛을 보고 전조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줍니다. 네. 후미등도 벽면에 비치는 불빛으로 확인 필수. 모두를 위협하는 스텔스 차량. 미리 예방하고 안전을 지킵시다.